신앙적인 의심이 드는 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 사실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는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어요. 더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어가고 살에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이 부부가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 풍습에 의하면 충분히 허용될 수 있고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이러한 생각은 인간적인 방법에서 충분히 통용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구나 사라가 지금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인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언제나 편리한 함정을 대기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요나를 보시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죠? 니느웨죠.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다시 쓰러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 보세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이요, 때마침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더라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것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기에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그러나 이 때마침은 바로 사단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귀가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놓고 요나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또 길이 잘 열린다고 무조건 거기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길이 잘 열릴 때 어떤 일이 잘 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인가? 우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은 아닌가? 우린 이것을 먼저 따져봐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때 마귀는 내 앞에 이 하갈을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방법, 내 뜻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앞에 마귀가 준비해 놓은 이 하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기도응답이 없을 때 마귀가 준비해 놓은 이 하갈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네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네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준다고 하면서 네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 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하면서 유혹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궁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정을 통해 자식을 낳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이고 다툼이고 불안이었어요. 이것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뿌린 이 씨앗의 결과는 4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갈의 후손인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의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까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의 실수는 아닙니까? 내가 받은 영적 체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의 위기 속에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영적 체험은 한낱 부질없는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한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앞에 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지체할수록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일을 그르칩니다. 오늘 우리 약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인지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들 없이 85년을 살아왔어요. 15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함을 통해 그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얻을 기회를 늦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85세입니다. 근데 왜 100세, 15년을 더 기다리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을 통해서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데 내가 조급하게 굶을 통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앞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체하라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도하는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나죠?
하나님 믿는 맛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도하러 다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하죠. 기도할 때마다 즉각즉각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어떡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할 때마다 주시면 맨 처음에는 고맙고 감사한 것 같지만 나중엔 그 고마움도 감사함도 몰라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주셔야 내가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지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당장 주시면 그 다음엔 기도도 안 하고 그것에 고마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기도 응답을 늦추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더디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디기는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빨리 응답해 주실 때는 그 가치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지만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늦출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죠. 하나님, 왜 조금만 더 일찍 응답해 주지? 조금만 더 빨리 응답해 주죠. 난 급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조금만 더 응답해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이건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급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조금 더 도와주세요. 이때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야, 아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쌓인 한을 풀어주신다는 것도 확실해요. 그러나 불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이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리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누군가를 붙잡고 조언이나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어디서 좋은 소리 들려오지 않나 하면서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모두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성경 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솔깃한 질문을 하죠. 2절 말씀 보면요. 그 중반전에 원컨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어떻게 하니라? 들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죄악에 빠뜨리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운 유혹의 소리에만 귀를 솔깃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리,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고와 조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에게 던지는 최선의 충고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할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수렁에 빠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길을 찾습니다. 마치 우선 살고 보자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이 위기를 벗어나가자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그럼 우리 기억하세요. 악한 수단은 결코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행위는 그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명백한 죄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면 분명히 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두고두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자, 이 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서울 못 가도 좋습니다. 서울 못 가도 바로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적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고 해야만 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편법을 이용해서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편을 들어달라고 아성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악을 쓰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보세요. 사라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거기 볼까요? 거기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저지른 겁니까? 자기가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 남편을 향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은 우리 신자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회개함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라는 시키지도 않는 악행을 남들에게 저지르게 해놓고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하고 남편과 하갈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자기 약점을 지지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요.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둡니다. 우리가 항상 선한 목적을 가졌으면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목적을 이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먼저 고치지 말기 바랍니다. 환경 보면 우리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환경 보면 절망에 빠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고 점점 어려움에 빠져 답답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나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눈물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나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방법을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내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한맺은 가슴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일 때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응답이 없고 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으세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 축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린 지옥 형벌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조그만 거 내가 구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구원만 생각할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구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천국 갈 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괴로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삶을 더 허락해 주시면 이 땅에 살 것이고 주께서 내 생명 부르시면 우린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초등학생인데도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속에 이것을 간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데 아빠를 위해 전도합니다. 그래서 아빠를 붙잡고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너무나 좋아. 이 학생의 마음속에는 이 구원이 나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에게 시간 나는 대로 틈틈는 대로 전도를 하는데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교회 가기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래 너만 열심히 잘 믿어. 너만 열심히 교회 다녀. 아빠는 지금 바쁘고 그러니까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교회 갈게. 네가 자꾸 아빠를 이렇게 말하고 귀찮게 하면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때마다 그 기회를 모면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가슴 아프게도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슬픔은 무엇으로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죽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유품을 하나 둘 만져보았습니다. 옷도 만져보고 입등채도 만져보고 그러다가 아들이 쓴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노트는 뭐냐면 아들이 쓴 일기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내 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며 또 어떤 일을 했나 생각하면서 일기장을 들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일기장 속에서 글을 발견하고 깜짝 놀고 말았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쓴 일기 내용인데 거기는 이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만약에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일기장이었어요. 아버지가 그거를 읽으면서 받은 충격과 후회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명을 내어놓고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인가? 내 아들이 목숨과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한 것과 바꿨구나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들의 생명과 자기 구원과를 바꾼 셈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 세기 동안에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큰 공헌을 한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 되시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보다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왜 우리가 구하는 것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 응답 받고 또 응답 받음을 통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또 응답 받고 또 간증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평화와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